첫 번째, 예. 그러니까 지금 레슨 1입니다. 레슨 1의 1.3. 예, packages and function 이런 파트가 있어요. 보시면 패키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패키지 import function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한번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레슨 1의 playground go. 메인 패키지 메인 돼 있고, 그다음에 import 있고, 그다음에 fun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function이고, 예, function이에요. function. 펑션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펑크에다가 메인하고 가로 이렇게 두 개, 뭐 지금 현재 빈칸입니다. 그다음에 컬리 브라켓 이렇게 있고 마치는데 컬리 브라켓 있고 요 형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것은 펑션 바디라고 얘기를 해요. 펑션 바디. 그리고 임포트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걸 다른 데서 펑션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포트 functions from outside. 그 inside는 뭐예요? 이게 inside입니다. 이게 메인이 inside. The name of inside.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정의를 해둔 바를 보죠. 이렇게 보면 패키지 메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declares the package this code belongs to 해서 이 코드가 속한 패키지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죠. 일단 그 언어는 패키지 기반으로 해서 모든 기능들은 반드시 그것이 속한 하나의 패키지를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패키지 기반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패키지예요. 이것은 일종의 프로그램 이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명칭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쓰려고 하는 기능들을 여기서 가져오겠다. FMT라고 하는 데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FMT가 뭐냐? 이것은 다른 패키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가 메인이라는 패키지고, 내 패키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나의 패키지예요. 나의 패키지의 메인이라는 이름의 패키지고, 그런데 다른 데서 뭔가를 가져오겠다면 다른 패키지의 이름을 FMT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펑션을 이렇게 이제 나의 펑션이죠. 내 펑션에서 다른 패키지에서 가져온 println이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서 쓰는 거죠.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닷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시고 이걸 얘기를 하자면 주어 동사와 같습니다. FMT println 요것을 요만큼만 뽑아서 문장 구조를 간단히 보자면은 요런 형식이 돼요. 요게 주어 영어로 주어 S가 되죠. 주어가 되고 println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동사이고 V로 표시하죠, 그죠? 그럼 Hello Groun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어. 여러분 중학교에서는 목적어라고 공부를 배웠을 거예요. 목적어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새로 넣은 문법은 이걸 다 보충어라고 표현합니다. 보충어. 예전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목적어를 O라고 표현했고, 목적어 O. 그리고 보어라는 것이 있어요. 보어. 요걸 이제 C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요거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그냥 보충이라고 해요. 보충.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를 합쳐서 보충으로 표현하고 약어는 그냥 시로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보충어입니다. 주어, 동사, 보충해서 가장 기본 형식이 이걸 뭐 2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3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장의 형식에서 이런 뭐 2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3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영어 시간에 따로 뭐 공부를 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런 형식입니다. 주어는 FMT이고, 그리고 동사는 println이고, 뭐 그다음에 보충어로는 요겁니다. 그죠? I like 뭐 go programming. 그냥 I like programming 할까요? programming 하면은 I가 주어죠, 그죠? 이게 주어 되고, like가 동사가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이 여러분의 목적으로 공부했던 건다 보충어, SVC 문장이잖아.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go에서는 중간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점을 하나 딱 찍어줘요. 그죠? 그 차이점입니다. 네. 그럼 주어 이게 뭐냐? 주어 역할하는 것이 바로 패키지입니다. 주어가 equal 패키지. 영어로 쓸까요? S equal 패키지. 그리고 동사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펑션들입니다. 펑션은 이거는 functions in a package. 그죠?
그리고 보충어 C는 뭐예요? C는 이걸 아규먼트라고 표현해요. 아규먼트라고도 하고 혹은 파라먼트라고 할까요? 파라먼트라고도 표현하고 어쨌거나 뭐 우리 아규먼트 합시다. 그냥 아규먼트.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어로 이걸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규먼트예요. 그냥 아규먼트를 SVC 문장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패키지 이름, 내가 쓰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지정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다른 데서 내가 가져올 펑션, 그 펑션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이름. 을 표시하고 다음에 내가 쓸 내 패키지 내 펑션을 지정을 하는데 뭐 컬리 브라켓을 보시면은 위에 여기다 적고 첫 번째 오프닝 하는 것은 여기 펑크 메인이라고 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같은 라인에다가 오프닝 브레이스 컬리 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컬리 브레이스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게 고 언어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 처음 시작할 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을 바로 부터 시작을 하죠. 일단 여러분들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